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박신명 작가의 한국소설창작문학상 수상한 대목이란 소설집 안에 있는 노을빛 황혼입니다. 신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낭독을 허락해 주신 박신명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가슴 벅차게 사는 주인공 칠보기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노을빛 황혼. 칠보기의 머리 위로 고추잠자리 몇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다. 파란 하늘의 양떼구름은 높게 떠다니고 칠복의 마음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잡아타고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앞서가는 할멈을 불러 세워놓고 하늘 좀 보라고 소리를 쳤다. 걸음을 멈칫 멈추어선 할멈이 웬 하늘? 하며 목을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 사람아, 앞만 보지 말고 가끔은 하늘 좀 올려다보고 다니시게. 원 영감님도 하늘은 무엇하러 올려다봅니까? 목 아프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잖소? 하늘을 올려다본 할멈이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정을 해주었다. 그러네요. 하늘빛이 참 곱군요. 꼭 솜을 뚝뚝 뜯어 흩뿌려도 온 듯합니다. 영감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세상 모르고 일찍 갈 뻔했잖아요. 덕분에 노후에 웬 복이 터졌는지 호강이 넘칩니다. 칠복은 마음이 흐뭇했다. 노후에 함께할 할멈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함께 거닐 수 있어 행복하고 수많은 자식을 두고 갈 수 있어 행복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앞서가는 할멈을 불러세워 그늘진 벤치를 찾아서 나란히 앉았다. 마침 옆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 1,000원짜리 지폐를 찾아 넣었다. 지폐가 구겨져서일까? 잘 들어가지 않자 칠복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었다. 원참, 이놈의 돈도 나처럼 늙었나 보구먼. 잘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이나 돈이나 늙으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먼. 이보게, 자네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있거든 이리 줘봐. 할멈이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서는 빳빳한 새돈 1,000원을 칠복에게 내밀었다. 기계가 새돈이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차르륵 소리를 내며 날름 먹어치웠다. 커피 두 잔을 뽑아들고 나란히 앉아있으니 행복했다. 살랑살랑 불어주는 산들 바람에 커피 향이 단내를 맡았는지 버리나라와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칠복은 모자를 벗어 벌을 쫓으려고 팔을 이리저리 휘저었다. 하늘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한참 비행기를 바라보던 할멈이 옛 생각이 났는지 칠복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지나간 기억들을 들먹이고 있었다. 참 오래전 일입니다. 애들 아버지와 제주도 여행을 갔었지요. 그때는 한창 젊었을 때라 다리도 팔팔하니 한라산도 올라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했었답니다. 그게 비행기를 타본 유일한 추억이지요. 애들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해외 출장이 잦았지만 저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으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는지. 저는요. 오랜 세월 막내 아들과 살다가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간 이후부터 혼자 살게 되었지요.
잘 사는 큰아들을 두고도 왜 혼자 살았냐고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줄곧 막내 아들과 살았지만 그 아들마저 영감님이 중매해서 장가를 보냈잖아요. 저한테는 다행이었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애들 아버지가 한창 사업이 잘 될 때는 늘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해서 나를 외롭게 만들더니 큰아들에게 사업을 다 물려주고는 참 내 신세 허망하게 맹걸어 놓고 갔지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와서 큰 며느리하고 살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고요. 큰 며느리도 느지막이 시험이 모실 생각도 없겠지만 내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마침 영감님이 노후에 내 곁에 이렇게 계시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내게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지요. 먼저 간 애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애들 아버지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그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나들이 한번 못하고 살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내 앞으로 돈 몇 푼 남겨놓고 간 게 참 다행이지요. 그 돈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요? 그 돈으로 남은 여생 잘 살고 싶어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너무 오래 살까 두렵구만요. 자식들한테 천덕꾸러기는 되지 말아야겠지요. 영감님이야 혼자이시니 뭐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이제는 나를 책임져야 하니께 나보다는 오래 살아야 해요. 알았지요? 아니면 한날 한시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할멈이 나보다 먼저 가면 난 또 혼자가 될 게 아니오? 난 실소. 또다시 나 혼자 남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 줄 아오? 혼자라는 말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오. 이 세상은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게요. 안 그렇소? 10여 년은 넘은 것 같다. 칠복이 동생 제삿날에 추모관을 찾아갔었다. 마침 그곳에는 채수 씨가 먼저 와서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제사를 마치고 바깥 소나무미 잔디밭에 빙 둘러앉았다. 재수는 뭐가 그리 못마땅했는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있고 큰 조카는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앉아있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작은 조카가 불만스럽게 한마디 툭 내뱉으며 큰아버지인 칠복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큰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실 수 있으세요? 큰아버지는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뭔가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신가요? 칠복은 조카의 불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막내 조카가 울먹울먹한 소리를 냈다. 큰아빠, 저 사실 섭섭해요. 큰아빠가 저희한테는 아빠나 다름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나 저 오빠들은 모두 큰아빠를 아빠라고 믿고 싶은데 너무해요. 칠복은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가득 수채화가 그려졌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두보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시원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잔디밭에 앉아있던 비둘기도 칠복의 휑한 마음을 아는 듯 푸드덕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그날은 동생네 식구들의 빈잔을 듣고 헤어졌다. 그 이후 칠복은 조카들과도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낸 것 같다. 칠복은 재산이 꽤 많았지만 그 재산을 동생 식구들한테 모두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지금까지 도와준 돈이 얼만데 또 손을 벌리고 있는 조카들이 미웠다. 그만큼 투자를 해주었으면 이제는 자립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투정만 하고 있다는 게 못마땅했다. 재수 씨도 마찬가지다. 못난 녀석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굴는지 참 한심하구만. 쯧쯧쯧.
헛기침을 삼키며 칠복은 그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단호하게 큰 조카를 불러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돈이 얼만데 아직도 허둥대고 있어. 우울증이 온 걸까? 며칠 전부터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 것이 영 마음마저 나약해진 듯하다. 남자 혼자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았는데 반쪽이라서 그런지 밤이면 옆자리도 허전한 것 같고 즐겨보던 TV도 시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반백이 다 되어 황혼으로 접어들었다. 겨울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자꾸만 쓸쓸해진다. 하나 남은 잎새가 떨어질까 두려워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그런 느낌. 지금껏 씩씩하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나약해지는 마음이 자꾸만 겁이 났다. 정말 이제는 가야 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서히 하늘 가는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간밤에 꾼 꿈 탓일까? 칠복은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는 차를 몰고 동생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아갔다. 나지막한 동산 하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빙 둘러 추모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칠복은 동생이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칠석의 위패 앞에 섰다. 칠석아, 잘 있었냐? 형보다 먼저 가서 외롭지는 않아? 칠복은 소리를 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칠복은 긴 한숨을 토해내며 몸을 추스르고는 안치실을 나와 직원들이 있는 1층으로 내려왔다. 저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를 따라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냥 냉수 한 잔 주십시오. 어떤 문제인지 말씀을 해보시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칠복은 상담원의 물음에 잠시 뜸을 들이는 듯 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저 제 동생 앞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 옆에 가고 싶지만 지금 동생은 부부단이 준비되어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군요. 마침 앞쪽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더군요. 서로 마주보며 저 세상에서 남아 못다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저 어르신,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실 안치단을 예약하러 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죽어서 들어갈 작은 공간 하나 준비하러 왔습니다. 이곳 추모관을 오가며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주위 경관이 조용하고 아늑하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어르신, 자제분이나 가족은 없으신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일을 너무나 사랑해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니 남은 건 돈과 명예뿐 가족이 없더군요. 그래서 남은 돈 사회에 환원하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상담 직원이 서류를 앞에 내밀자 볼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험한 일을 하지 않던 칠복의 손은 남자답지 않게 휘고 고았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아니면 이제는 가야 할 집이 있다는 안도감이었을까? 마음의 평안을 찾은 듯 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없습니다. 조카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갑자기 죽지 않는 한 간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듣자하니 자체 상조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조의 회비도 완납할 테니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네, 걱정 마십시오. 그럼 상조의 가입까지 모두 서류 절차를 마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칠복은 다시 동생이 있는 안치실로 들어가서는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동생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이보게 동생, 이제 나도 얼마 가지 않아 자네 곁으로 옴세. 사진 속의 동생이 활짝 웃는 듯 느껴졌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칠복은 추모관 정문 앞에 서서 한참을 묵념하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렇게 서 있던 칠복이 발길을 돌려 추모관을 벗어날 즈음 상담원은 사무실로 들어와 칠복이 작성해 놓고 간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김칠복, 나이 1935년 5월 15일 생. 77세라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이라면 이렇게 준비해두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다. 상담원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들고 데스크로 돌아와서는 다른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실버 댄스를 하는 노인들을 보게 되었다. 멋지게 춤을 추고 있는 노인들이 하나같이 멋있게 보였다. 칠복은 장기나 바둑은 자신과는 맞지 않아 골프를 치지 않으면 여행을 다니곤 했다. 혼자 여행을 다녀도 그렇고 간혹 낚시를 하러 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매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 전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편하긴 한데 무료함을 달래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눈에 쏙 들어오는 댄스를 보며 멋지게 한번 춤을 추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로 칠복은 복지관에 들러 실버댄스를 접수하고 돌아왔다. 복지관은 일주일에 두 번 가기로 했다. 첫날 첫 파트너로 만났던 할멈이 마음에 쏙 들었다. 준수한 외모, 훤칠한 키하며 반백의 노신사가 짝꿍이 된 것에 꽤 만족한 듯한 할멈이 연습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습 시간이 끝나고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칠복은 너무나 즐거웠다. 꼭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복지관을 나오면서 칠복이 넌지시 할멈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이런 곳에 다니신 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전 오늘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지만 소녀 같은 수줍음을 띠며 할멈이 칠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예, 얼마 전에 나왔다가 그때 사정이 생겨서 중지했었는데 지금 다시 나오게 됐어요. 오늘 참 짝꿍을 잘 만나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볼에 연붉은 홍조까지 띠며 가는 주름 사이로 보름물이 쑥 들어가도록 웃어 보였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칠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하며 할멈 생각이 자꾸만 났다. 할멈이 어디 사는지, 몇 살이라 먹었는지, 또 가족은 있는지 칠복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멈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하는 아쉬움이 온종일 칠복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드디어 댄스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칠복은 가장 아끼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환하게 보석이 박혀있는 연분홍으로 메고는 거울 앞에 섰다. 하얀 이가 드러나 보이도록 환하게 웃어보았다. 복지관에 전날보다 몇 분 먼저 도착을 했다. 미리 도착한 칠복은 할멈을 찾느라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연습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할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파트너와 연습을 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할멈이 왜 안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칠복은 상사병을 앓듯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한 번도 칠복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없었다. 여태껏 칠복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는 기억에 없었던 터라 이번 할멈의 출연으로 칠복은 온통 혼동의 도가니로 휩싸여 있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연습이 있던 날, 그날도 칠복의 차림새는 여느 때와 달리 더 멋진 모습으로 복지관에 나타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칠복의 옆으로 다소곳이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다.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보름물이 쏙 들어가도록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여인. 할멈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칠복은 가슴이 터질 듯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화끈거리기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연습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막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시간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끔 그렇게 저를 세상 구경시켜준다고 마음을 씁니다. 그러셨군요. 부럽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도 부럽고 그렇게 여행까지 시켜준다니 더 부럽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오늘도 제 파트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연습이 끝나자 강사는 댄스 대회에 나갈 사람을 뽑았다. 누가 나가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고 희망자만 연습을 따로 하겠노라고 했다. 칠복은 할멈을 힐끔 보고는 함께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다. 할멈은 어떻게 나가요?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칠복은 할멈 가까이 다가앉으며 할멈에게 재차 부탁했다. 마지못해 수줍은 듯 허락을 한 할멈과 칠복은 손을 번쩍 들고는 강사에게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할멈과 맹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칠복은 매일 할멈을 만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칠복은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할멈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드디어 실버댄스 대회가 열렸다. 먼저 각 시에서 대상을 받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칠복도 자신이 사는 시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를 앞두고 칠복은 더욱더 할멈이 좋아졌다. 젊은 시절 다 보내고 황혼에 접어들어서야 여인의 향기를 맡게 된 칠복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았고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절망을 안고 살지는 않았지만 늘 혼자 지낸 시간이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그런 야릇한 느낌이 칠복을 휘감고 돌았다. 드디어 대회 날 아침, 외출 준비를 끝내고 마무리 옷무새를 만진 뒤 칠복은 현관문을 나섰다.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 최고로 멋진 날이 될 거야. 나는 노인이 아니고 20대 청년처럼 보여야겠어. 그리고 할멈한테 정식으로 친구가 되어달라고 해야겠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생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프로포즈를 해야겠어. 칠복의 입가에 미소를 달고 검은색 벤츠가 실버타운을 벗어나 할멈이 사는 시내 아파트 앞에 멈추어 섰다. 꼭 우승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할멈과 함께한다는 생각이 칠복의 마음을 더 벅차게 했다. 대회장은 전국에서 온 노인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칠복도 옷을 갈아입고 할멈과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칠복의 차례가 되었다. 할멈과 손을 잡고 무대로 나간 칠복이 관중을 향해 멋지게 인사를 했다. 음악이 흐르고 칠복은 할멈의 어깨 위를 살짝 감싸 안고는 능숙한 솜씨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연습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할멈도 오늘만큼은 컨디션이 아주 좋은 듯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퇴장하는 칠복의 귀전에 할멈이 속삭였다. 오늘 멋졌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큰 무대까지 서봤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욕심 없어요. 그래요. 오늘 참 훌륭했습니다. 함께 춘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말고요. 여사님 덕분이죠. 금상까지 발표하고 이제 남은 건 대상뿐인데 아직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이제는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그때 참가자 4번 김칠복 한복래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칠복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긴 마라톤을 한 것처럼 숨이 가빠왔다. 칠복은 트로피를 받아 할머니에게 넘겨주며 축하한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제 나이보다 더 많은 형님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큰 상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멋진 파티를 해야겠습니다. 제 파트너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우정의 프로포즈도 해야겠군요.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가슴 벅찬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할멈과 급격히 가까워졌고 할멈의 막내 아들과도 자주 만나게 되었다. 막내 아들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다는 말에 칠복은 중미까지 서주며 장가를 보내주었다. 칠복은 장가간 막내 아들에게 할멈을 모시지 말라고 넌지시 부탁을 해두었다. 혼자 남게 된 할멈은 겁이 났던지 그날 이후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칠복이 할멈을 불러놓고 멋진 프로포즈를 했다. 이보시게 한 여사, 자네 나하고 함께 살지 않겠나? 이제 막내도 장가 보내고 자네 혼자 남지 않았는가? 큰아들 나와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네 혼자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혼자네. 이왕이면 자네와 함께 여생을 마치고 싶다네. 칠복의 말을 듣고 있던 할멈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지 않던 말을 듣게 된 할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자네 심정 다 아네. 자식들한테 얹혀 살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갓 장가간 막내한테 갈 형편도 아니지 않은가? 이왕이면 나도 혼자니 우리 얼마나 살겠는가? 같이 함께 살아봄세. 할멈이 한참을 울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할멈을 칠복은 기다려주었다. 나는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먼요. 남사스럽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두렵고요. 며느리들한테는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깟 며느리들이 어차피 모시고 살 생각도 안 하지 않소? 지금 들어가 봐야 천덕꾸러기 될 게 뻔한데 굳이 들어갈 생각은 아니잖소. 그냥 우리 함께 남은 삶 살아봅시다. 칠복은 할멈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할멈의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다. 할멈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명령하듯 일렀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은 되지 않으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 혼자 살고 싶었는데 마침 영감님이 함께 살자고 하는구나. 너희들 허락을 받으려고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 영감님과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한 식구가 된 것을 알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 옆에 있던 칠복이 거들었다. 이보시게 자네들이 뭘 염려할지는 내도 아내만 어머니만큼은 염려 말게나.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내 재산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네. 이미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다네. 이미 보육원에 일부 기증을 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자식이라네. 앞으로도 내 도움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단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자네 어머니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네.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먼저 가지 않는 난 잘 모실 테니 한번 믿어보게나. 할멈의 자식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가타부타 말이 없자 할멈이 한마디 했다.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 듯 싶다. 나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니?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혼자 소가리도 많이 했다만 그럴 때면 너희들 생각해서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았다. 이제 남은 여생 영감님과 함께 살고 싶구나. 할멈이 눈치를 보다 답답했던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왜들 대답이 없어? 네, 그러면 할 수 없구나. 그네 너희들 집으로 들어가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태 한 번도 너희들 집에 같이 산 날은 없었으니 이참에 나 좀 같이 살아보자. 큰아들 내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멈을 향해 아니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칠복은 보다 못해 단호하게 한마디 했다. 대답들을 안 하는 걸 보니 결정은 내가 해야 할 것 같구만. 내 노후 대책으로는 실버타운에 들어온 것과 죽을 날을 대략 계산해서 생활비와 죽어서 들어갈 추모관 안치실 한 개 마련한 게 전부라네. 그리고 이제 자네 어머니 안치단도 함께 준비해야겠구먼.
죽어서 가야 할 집은 내가 마련해 주고 싶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자네들은 자네들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겠네. 그렇다고 모자간에 정을 끊으라는 게 아닐세. 사는 동안 우리도 즐겁게 살고 싶다네. 이 정도면 이해했으리라 믿네. 할멈의 자식들은 모두 돌아갔다. 칠복은 할멈의 손을 꼭 잡고 위로를 해주었다. 영감님한테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 너무 귀하게 키웠나 봅니다. 살면서 생활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애비 없이 자란다고 너무 귀히 여기며 키웠더니 이렇게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한 여사 잘못은 아닌 듯하오. 사업을 하다 보니 성격이 저렇게 변했을 테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내 옆에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슬슬 여행도 다니고 지금껏 배운 댄스도 추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합시다. 어떻소? 노인정도 찾아다니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불기지수로 많지 않소?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다 큰 자식들 걱정은 하지 맙시다. 무자식의 상팔자라 하지만 살다 보니 내 살붙이 하나 없으니 때론 서럽습디다. 살면서 뭐가 제일 부러웠는지 아오? 가족 나들이 하는 사람과 노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제일로 부럽습디다. 나도 한 번쯤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풀어지게 생겼구려. 그리고 이 다음에 한 여사 자식들과 나란히 나들이 할 기회도 생길지도 모르잖소? 그때야말로 내가 꿈꾸던 소원이 다 풀리는 날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이제 마음 놓으시오. 내일 당장 내 집으로 들어오시오. 안 그래도 집안이 휑하니 썰렁했는데 여사가 와준다면야 집안이 환해질 게 아니오?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 될게요. 안 그렇소? 실버타운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며 이웃에 사는 선호인 부부가 방문했다.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하라는 뜻으로 시안수를 지어왔다. 액자를 받아들고 글을 다 읽고 난 칠복이 박장대소하며 노인을 쳐다봤다. 선호인 부부는 왜 마음에 드는가? 라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뒤늦게 주방에서 나온 할멈이 칠복의 웃음소리에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으며 나왔다. 이보시게 한 여사, 우리 두 사람 잘 살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손수 써왔다네. 꼭 맞는 말만 적어왔구먼. 자네 왜 여태 책 한 권 못 썼는가? 이 정도면 시집 몇 권은 냈음직한데 그려?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글대로 잘 살아야 하네. 비록 글재주는 없네만 자네한테 뭘 선물할까 망설이다가 물건보다는 내 깊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네. 늘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웠는데 아주 보기 좋아. 늙음하게 잘했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자넨 복터진 줄 알게나? 어디서 저런 색시를 모시고 오겠나 말일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선호인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앞으로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봐요. 여기 실버타운이 떠나가도록 매일매일 축하 공연도 하고요. 또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한번 살다 갑시다. 그날은 칠복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도우미가 아닌 여자를 들인 날이다. 비록 성대하게 결혼식은 올려주지 못했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했다. 서로 등을 긁어줄 수도 있고 말벗도 생겨서 행복하다고 느꼈다. 선호인 부부가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다. 쑥스러워하는 할멈을 꼭 껴안아주며 칠복은 마냥 행복에 젖어 있었다. 로또에 당첨이 된 기분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로 생각하며 밤을 보냈다. 이불도 새로 장만하고 정말 신혼부부처럼 살림살이도 새로 바꾸었다. 낮에 도우미 아주머니를 시켜 모두 새 것으로 바꾸고 행여 호랍이 냄새라도 날까 해서 새롭게 다 바꿔서 꾸며놓았다. 할멈이 쑥스러워 곁에 오지 못하자 칠복은 나란히 깔아놓은 황금색 보료를 가리키며 자자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나란히 눕고 보니 우리와 함께 사는 건 맞지요? 한 여사, 내 오늘 밤은 꼭 한번 안아주고 싶구려. 어디 한번 안아봐도 되겠소?
할멈은 쑥스러운 듯 멈칫 옆으로 물러나는 신용을 했다. 잠시 후 할멈이 칠복의 품으로 안기며 고맙다는 말을 했다. 혼자 살게 된 자신을 데려와 이렇게 귀부인 대접을 해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거듭 인사를 했다. 칠복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은 채 할멈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다. 창문이 환하게 비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깜짝 놀라 깬 할멈이 쑥스러운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일어났다. 칠복은 빙그레 웃으며 전화를 받으며 할멈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밖으로 나왔다. 거실에 나온 칠복이 큰 소리로 웃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칠복을 놀려준 듯했다. 칠복은 할멈을 향해 큰 소리로 선호인이 아침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한다며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할멈은 그때까지만 해도 칠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끄덕였다. 이보시게 상태, 자네는 이 다음에 갈 집은 장만에 두었는가? 무슨 집 말인가? 아니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왜 또 다른 집이 필요한가? 사실은 말일세, 나는 내가 가야 할 집을 장만에 두었네. 그런데 다시 하나를 더 장만해야 할 것 같구먼. 한 여사가 내 곁에 왔으니 함께 갈 집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우리 언제 자네 식구와 함께 가보지 않겠나? 어딜 말인가? 추모간 말일세. 자네는 혹시 선산이라도 있는가? 아니 없다네. 아들놈 사업에 보태라고 선산 있는 거 마저 팔아서 줬다네. 남은 건 우리 부부 평생 교육자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뿐이라네. 연금 아니었으면 우리도 초라한 신사가 될 뻔했다네. 이곳에 온 노인들이 꽤 부자들이 아닌가? 자네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말일세. 그래서 간다는 말인가 안 간다는 말인가? 그래, 그곳에 가보니 갈만한 곳이던가? 내가 가본 추모관은 꽤 괜찮은 곳이라네. 내 동생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갈 곳이기도 하다네. 그럼 언제가 좋겠나? 자네 여친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보냈는데. 한 여사 어떻소? 함께 가는 게 어쩐케는 생각 마소.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집은 그곳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하오.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이오. 이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겠소? 돈 다 쓰기 전에 집 장만해둬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집 장만해두고 오래오래 삽시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소? 수의를 해놓으면 오래 산다고. 혹시 또 모르지? 안치실 하나 장만해두면 오래 살지. 농담 반 진담 반 얼버무리는 칠복을 선호인 부부가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았다. 칠복은 댄스 대회에서 상을 받은 이후 바빠졌다. 할멈과 시간에 쫓겨가며 공연을 하러 다녔기 때문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댄스 실력은 명성을 얻었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부산으로 공연 가던 날이었다. 칠복은 할멈을 옆에 태우고 다니는 게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이야기만 해도 즐거웠다. 점점 젊어가는 느낌마저 들었다. 모두 할멈을 대할 때 회춘하는 거 아니냐고 놀렸고 그것에 맞게 할멈은 맞장구를 쳐가며 즐거워했다. 추모관 가는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의 일상은 공연 일정으로 꽉 차 있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어뉘어 서산에 반쯤 걸려 있었다. 밤에 숙소에 짐을 풀고 광안대교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부랴부랴 저녁 약속을 그곳으로 정했다. 근처 회타운에서 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창문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정말 멋졌다. 다리 위로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다리 난간에 번쩍이는 불빛들이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자, 이제 그만 보고 우리 회 먹고 바깥으로 나가서 구경합시다. 부산에 왔으니 아름답기로 유명한 광안대교도 건너보고 달맞이 길도 가봅시다. 칠복이 회 한 쌈을 싸서는 할멈 입으로 가져갔다.
할멈은 쑥스럽다고 얼굴을 돌렸지만 다시 입을 벌리고 회를 받아 먹었다. 어쩌면 내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슨 꿈을 잘 꾸어 이런 횡재를 했을까 하는 표정이었다. 칠복도 행복했다. 세상 살면서 살만 난다고 외치고 싶을 만큼 행복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져봤지만 오직 갖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것은 옆구리 시리도록 혼자 지낸 시간. 장가를 가지 않아 늘 혼자였던 시절이 아깝기만 했다. 늦게라도 할멈을 만난 게 행운이라며 할멈보다 더 내가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표현을 했다. 수많은 노인이 참석한 노인잔치에서 한껏 뿜을 내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관중석 중앙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앙코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합창에 댔다. 그로부터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칠복은 여름 휴가차 한적한 계곡을 찾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 물론 선호인 부부도 함께. 칠복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추모관에 들렀다. 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왔소. 네, 먼저 동생한테 인사나 하고 내려오리다. 칠복은 혼자 2층으로 올라가서는 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지요? 계약했던 안치단을 취소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닐세. 오늘은 여기 우리 이쁜 색시 말일세. 네, 이 사람과 함께 나란히 갈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 위함일세. 추모관을 나오는 길목에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듯 코스모스가 바람에 산들산들 춤을 추고 있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세상방 내음이 싸하니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마루에 걸려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온통 시뻘겋게 달아오른 서쪽 하늘이 칠복과 한 여사 그리고 선호인 부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노을빛에 흠뻑 젖은 칠복의 자동차가 붉은 빛을 바라며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